그질 수치한데 다 꺾이잖아요. 어, 다 꺾이네. 숲도 다 꺾이고. 숲도 꺾이고. 응. 저번에 지금도 그렇고. 한번 사자 날린 건데. 아, 전화번호 가지고 쫙 뿌리셨는 거죠. 네. 가수원에 각종 잡초 종류가 많아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효과가 다양하게 나타나더라고요. 그죠? 네, 네. 어떤 뭐 풀약은 효과가 있다 없다. 또 제초제를 뿌려도 잘 죽지 않는 풀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네. 예, 그래서 오늘 제가 직접 요청을 해가지고 나오셨는데. 네, 네. 먼 길 오신다고 고생 많으십니다. 아우, 아닙니다. 이제 그 맡고 있는. 네, 네. 뭐 어디 소속됐는지. 네. 조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아, 소개를. 저는 성모학. 네. 에서 본사 제초제를 네. 담당하고 있는 예. 제초제 PM 장종환이라고 합니다. 아, 최근에 보면 우리 과수원에 보면 깨풀, 네. 그 다음에 닭의장풀, 닭의장풀, 그 다음에 저 쇠뜨기, 쇠뜨기 이런 것들이 참 방지가 안 되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지난번 우리가 만 10일 전에 네. 시험 낙제 직접 뿌리셨는데 네, 네. 현장 다니면서 한번 네. 그 효과를 한번 검증해 볼까요? 네, 그... 아, 이게 풀샷이라는 약입니까? 네. 쇠뜨기 잘 죽어요? 쇠뜨기 잘 죽습니다. 아, 그러면 물 한 마리 얼마였습니까? 지금 사과, 예, 과원이라서 사과밭에서는 지금 60ml. 사과는 60ml? 예. 비농경지 같은 경우는 이제 133ml. 제가 그 말통에 한번 희석해볼까요? 오늘이 6월 4일이죠? 효과는 언제쯤 나타납니까? 이쯤 보시면 됩니다. 아, 10일 후에? 예. 이만큼 보시면? 예, 예, 예. 60ml. 60ml. 예. 우리 기계에서 누가 되는데, 여기? 100ml. 그래도 의미 때문에. 아니, 이거는 풀샷만 실험할 거예요. 이거. 네, 과수원에 쇠뜨기가 엄청 많습니다. 지금부터 한번 살포를 해보겠습니다. 거기 쇠뜨기 이쪽 오세요. 쇠뜨기 많아요. 아, 쇠뜨기 많네. 여기. 나무 숲에 직접 찍지 않으면은 네. 나무에 큰 문제 없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등록이 다 돼 있는 거고요. 네. 뭐 일부러 뿌린 사람은 없으니까. 그러니까요. 네. 야, 어떤 일반 밭작물이든 뭐 그다음에 이런 뭐 가수호이든 간에 네. 풀과의 전쟁이네. 5월달에 이 강우가 자주 오다 보니까 네. 풀이 더 성한 것 같아요 보니까. 네. 네. 지나고 예. 저희가 등록사항대로 예. 가원 관리용이기 때문에 예. 한 마리 60cc 한 마리 60cc를 했다 네, 그 당시에 했는데 시간이 지금 한 열흘 정도 지났는데 예. 굉장히 효과가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 당시 이 가수원의 초정이 어떤 게 있었습니까? 지금 보시면 예. 옆에 초정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 주로 예. 이 쇠뜨기가 가장 많이 문제가 됐었고요. 아, 쇠뜨기 많았었네요. 그죠? 네, 맞습니다. 이런 화분과 잡초들도 같이 화분과 있었는데 예, 예. 화분과 잡초들이 먼저 효과 약효 발현이 나면서 예. 그 다음에 뿌리가 깊은 예. 쇠뜨기라든지 이런 쑥 같은 초종들이 그 예. 뒤에 효과를 나타내면서 예. 지금 열흘이 지나고 난 다음에 보니까 예. 저기 보이는 저기 새까맣게 죽은 쑥부터 해서 예. 뒤에 쇠뜨기까지 효과가 좀 확실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 쇠뜨기 쑥 보시는 이 화분과 종류들은 예. 그냥 효과가 굉장히 빨리 나타나고요. 여기 화분과네 그죠? 네, 그 당시에 네네. 아, 이건 쑥이고 네. 쑥 뿌리까지 사왔 여기 아까 전에 그 여기 쇠뜨기인데 여기 약이 안 맞은 자리였구나, 이거. 예초기를 깎은 자리. 예초기를 깎다 보니까, 예. 입에 맞아서 이행이 돼야 되는데, 그런 맞아야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쇠뜨기네, 그죠? 네. 아, 쇠뜨기 사체구만. 네. 아, 나 쇠뜨기 맞네. 완전히 고사되버렸네. 저거 다 쇠뜨기. 아, 쇠뜨기인데, 완전 까맣게. 네. 풀샷 같은 경우에는 뿌리까지 완전히 이행이 되기 때문에 예. 시간이 더 지나면은 예. 완전히 뿌리까지 고사가 돼서. 아, 뿌리까지? 네. 야. 다음 연도에 발생하는 그 밀도수가 현저하게 상당히 풀 제조 효과 상당히 좋습니다. 네, 여기 뭐 보시는 것처럼 완전 쇠뜨기 밭이었는데 예. 방제가 확실히 된 것 같습니다. 됐네, 그죠? 이게 주로 이제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우리 농촌에 어려운 게 이제 뭐 쇠뜨기라든지 닭의장풀, 깨풀, 네. 그 다음에 간혹 물달개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웬만한 풀은 다 죽겠네, 그죠? 네, 맞습니다. 이제 달개비 종류 같은 경우에는 수분 함량이 좀 높기 때문에 죽는 속도의 차이는 좀 있습니다. 네, 그런 초종에는 좀 더 꼼꼼하게 처리해 주시면은 제초 효과는 확실하게 나타납니다. 이제 경엽 처리하고 난 다음에 육안으로 아 효과가 있다 없다를 대충 어느 정도 돼 가지고 알 수 있습니까? 네네. 풀샷은 두 가지 혼합제 제품인데요. 초종이 작은 화분과 잡초 같은 경우에는 한 일주일 안에 효과를 보실 수가 있고 특히 이제 광엽이 많이 있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광엽 잡초의 잎이 먼저 기형적으로 틀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육안으로는 한 4월 만에 보실 수가 있고요. 일주일 이상 지나고 열흘 정도 되시면
되면 이렇게 제초 효과가 확실하게 나타납니다. 아, 보통 권장 휘성량은 물 20리터 한 말 기준 네. 60ml고 네네. 만약 풀이 잘 죽지 않는다 네네. 또는 비농경지 네네. 이런 데 휘성량이 어떻게 됩니까? 네, 맞습니다. 과원 같은 경우는 현재 사과, 배, 밭대 60, 한 마리 60cc로 저희가 등록이 되어 있고요. 비농경지 같은 경우에는 양양이 133ml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네. 결과적으로 사과, 배, 네. 비농경지인데 네. 약을 칠 때 네. 살포하고 난 다음에 후작은 가능합니까? 과원에서는 뭐 심으실 일이 좀 뭐가 있을지는 잘 모르시겠지만은 저희가 이제 내부 검토상으로는 한 보름 정도 지나면 그 다른 작물 심는데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네, 일단은 뭐 등록된 데만 네. 살파도 권장을 드린다. 네, 일단은 등록된 데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밭작물에 사용할 경우에 네네. 당연히 작물 근처에는 살포가 안 되지만 네네. 아, 저런 저 주위 가장자리 쪽으로 네네. 그쪽으로는 처리 가능한지 모르겠네요. 뭐 작물이 심어진 밭 외부 쪽으로 비상이 되지 않게 조심해서 사용하시면은 충분히 사용 가능하십니다. 이걸 살포하고 난 다음에 만약에 비가 왔다. 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행이 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한 12시간 정도는 비를 맞지 않아야 그 이후에 맞는 것들은 어느 정도 약간의 비는 그 맞아도 효과는 충분히 나타납니다. 2시간 정도. 12시간 정도는 네네. 비를 맞지 않는 것이 좋다. 간혹 우리가 이제 전착제를 제초제에 네. 가용해가지고 살포하게 되면은 네네. 효과 더 좋은 걸 알고 있는데 아, 네, 맞습니다. 전문가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제초제는 사실 풀에 얼마나 양양이 충분히 묻냐 이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전착제를 사용하시면 그 약이 토양으로 떨어지는 것보다 작물에 잡초에 묻는 양이 많기 때문에 효과는 더 배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현장에 따내보면은 네. 막 생육 전반기 때는 제초에다가 네. 요소나 유안을 아. 첨가하고 또 생육 막 중후반기 때는 네네. 가리 종류를 첨가해가지고 예. 막 풀에다 뿌린 경우 많거든요. 네네. 그럼 효과는 어떻습니까? 무슨 효과 있는가요? 지금 상승 효과는 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제초용이 아니고 일반 그 영양제 주신다고 생각하시고 쓰시는 경우에도 작물이 타거나 죽는 경우가 발생이 되거든요. 제초제 섞어서 쓰신다면 분명히 상승 효과는 있는 것 같습니다. 농작을 살포하다 보면은 이 풀약이 네. 작물 이 나무 주간부에 뭐 튀는 경우 많습니다. 네. 뭐 주의할 사항 있는가요? 이행형 제초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입에 맞지 않게 처리를 하셔야 되고요. 5년생 이상 정도 돼서 묵지라가 확실히 된 부분들은 어느 정도 제초제가 좀 묻어도 나무에는 크게 영향을 주진 않습니다. 그럼 나무를 처음 심은 1년생 네. 또는 2년생 네. 그런 같은 경우 좀 조심하셔야 되겠네요. 좀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예. 사실 저희가 약재를 등록할 때 보통 5년생 이하짜리 유목에다가 이제 저희가 약해 시험을 하는데 그럼에도 좀 안전성은 있지만 그래도 5년 미만생은 주의를 좀 하셔야 됩니다. 아, 특히 그 노복을 처음 심은 유목. 네, 맞습니다. 그런 경우는 이제 좀 조심하셔야 네, 되는데, 그죠? 네, 네. 뭐 다양한 초정이 있지만은 네. 이 초의 길이 또 잎의 어떤 옆면적 네, 네. 예, 따라가지고 네. 이 제조 효과는 서로 상이한지 뭐 어떻습니까? 효과가 어떻게 좋습니까? 아무래도 그 이행형 제초제들은 충분히 입에 묻어야 되기 때문에 초종이 어느 정도 입이 있을 때 처리하는 게 맞고요. 사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풀이 크다고 해서 아예 예초를 하고 하시면 오히려 떨어지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아, 잎이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예초를 하시더라도 풀약 하실 때는 입에 묻어서 충분히 이행할 수 있는 그 정도의 크기가 돼야 효과를 더 잘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10cm에서 20cm 정도면 등록된 양량으로 충분히 관리가 가능하고요. 예. 화분과 초종 같은 경우에는 꽃이 피고 씨가 맺어버리면 이행하는 그 정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그 전에 처리하시면은 또 효과를 더 잘 보실 수가 꽃이 피고 씨가 맺히기 전에 네, 맞습니다. 처리해야 효과를 많이 볼 수 있다.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농촌에 보면은 가수원 주위에 네. 잡감목이 사실 많습니다. 네, 맞습니다. 거기에 뭐 찔레나무라든지 장미과 식물 네. 그다음에 우리 아카시아 네. 뭐 이런 종류가 많은데 네. 거기에도 잎에 살포하면은 효과를 네. 볼 수 있습니까? 전문약은 아니지만 효과는 분명히 나타나고요. 만약에 나무가 많이 우거졌다고 생각하시면 잎에 처리하는 부분들은 좀 부담스러울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그 지재부 쪽이나 이런 데 상처를 주시고 원액 개념으로 발라주시면은 지재부로 하면은 네. 이걸 예를 들면은 네. 어디 부분에 처리하면 좋을까요? 요게 예를 들어서 찔레나무라고 생각하시면 잎에 맞아서도 충분히 이행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예. 보통 이제 나무 목질화가 되기 때문에 이런 데 상처를 좀 내시고 상처 내시고 네, 원액으로 발라주는 개념으로 좀 일부 사용하시는 농가분들이 계십니다. 아, 예. 아니 마지막 그 두 번째 거 다 하셨습니까? 제작과 하는 중. 아, 하는 중이네요. 아, 그런 직립점 몇 개 자르시고. 예. 저번에 코끼리 사과네요. 이거. 이건 이제 수세 차원에서. 차원에서 더 치렀다 그냥 더 늘어지면. 지난번에 우리 그 저
풀사시라는 약을 예를 전에 뿌리셨는데 사용 해보시니 어떻습니까? 전체 풀을 잘 죽고 그래서 예, 바랑이 하고 예, 바랑이 또 달기비 달기비도 죽고 어느 정도 있고 그래서 예. 좋습니다. 상당히 그 직접 해보신 게 제일 중요하셨습니까? 예, 예. 해보니까 잘 죽더라. 예. 살포 후에 며칠 정도 이 풀이 죽겠구나를 느꼈습니까? 한 일주일 되니까 지금 11월 11일 됐 완전히 100% 다 죽어버렸네요. 예. 야 바랑이는 상당히 좋고 예. 깨풀 예. 뭐 이런 것도 상당히 효과 우수한 걸로 나타나네요. 여기서 죽을 것 같은데요? 수분 함량이 높아가지고 예. 예. 아까 우리 연구관님이 예. 죽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는 말씀인데 예. 우리 지켜보시니까 물달개비도 곧 죽을 것처럼 보인다 예. 그 말씀이죠. 예. 결론적으로 해보시니까 상당히 효과가 있다 그 말씀이에요. 예. 어떤 풀약이 좋은지 상당히 문의가 많아가지고 예. 부득이제가 직접 요청을 해가지고 예. 실험한 데이터를 가지고 예. 오늘 그 결과물을 말씀드리는 현장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